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청주 터촌 아파밸리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무놀이를 탄 빵뿌과 성인순, 하인순, 구비행은 탁구만 하겠습니다. 무놀이 그냥 타는 건 아니고 돈 주고 타야 돼. 표를 끊고 이렇게 조금 줄을 서서 기다리면은 15분 간격으로 모노레일이 출발을 합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왕복선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편도를 끊으시면 또 올라갈 때는 타시고 내려올 때는 자기 발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노레일이 문이 딱 열리면은 출발을 하고 마치면은 갑니다. 자, 이렇게 모노레일은 이 한 칸에 앞으로 좌석이 8개, 뒤로도 8개, 이렇게 해서 1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칸 정도가 동시에 운행을 하고 또 사람이 관광객이 많을 때는 여러 칸이 운행을 하겠죠. 예, 이렇게 모노레일 타고 양쪽으로 쭉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는 모노레일 관광으로 오늘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쭉 보시는 문 열리면 그냥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서 천주 보시고 그리고 공연장 가실 분은 공연장 가시고, 아 공연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실내 관광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 충분히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외부 관광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하행선을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하,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구경 다 하고 내려올 겁니다. 모노레일이 출발을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파밸리 천주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여러가지 공연장이 있는 곳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관광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